자, 세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썰. 지금 아까 채팅을 적어주신 거를 이제 복사해 봤는데 당사자분이 안 계시네. 예. 이거 뭐 글이 짧으니까 짧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사연이고 테페스님께서 본인 얘기가 아니라 본인 지인 얘기를 아까 글로 적어줬습니다. 자, 테페스님 정말 감사하고. 짧으니까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줄밖에 안 되네요. 친구가 하는 김밥집에 갔더니 친구 아들이 취직은 안 하고 연애도 안 하고 온라인에만 푹 빠져 살더군요. 요즘은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 더 집착하는 것 같네요라고 적으셨습니다. 아까 잠깐 얘기를 나눠봤는데 그 친구 아드님 분이 이제 5대 독자, 네. 5대 독자라고 하네요. 그리고 부모님이 그 아들을 애지중지 하고 키웠다고 했습니다. 요걸 좀 포함시켜서 얘기를 해야 될것 같은데, 저 친구한테도 뭐 문제가 있습니다만 답이 나왔네요. 일단 난 부모님한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부모님 그 친구 아들을 저렇게 만든 그 친구분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크다고 봅니다. 물론 뭐 독자이기 때문에 자식이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더 소중하고 내 자식이 제일 이쁘기 때문에 그렇게 할수 있다고 치지만 요즘에는 뭐다 외동이잖아. 네. 요즘에는 뭐 출산율 보면 아시겠지만 한 명도 안 놓잖아요. 우리나라 출산율 0.8이야 0.7이죠. 뭐 서울은 0.5고 한명더 놓을까 말까 하는 그런 세상이지 않습니까? 요즘에 외동인 사람들 많아요. 네, 옛날과 다르게. 우리 형제 있는 집을 찾기 힘듭니다. 네, 2인 이상 형제 있는 집.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요즘에 워낙에 교육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네, 애를 두명 놓으면 그만큼 이제 학원비나 이제 교육비가 더 많이 드니까 좀 보통의 가정에서 키워나가고, 유지하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명만 놓자. 한 명만 놓아서 잘 키우자. 이런 방식으로 가고 있는데, 너무 자녀분을 애지중지하신 것 같아요. 네, 너무 곱게 키우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친구 아들이 취직도 안 하고 연애도 안 한다. 취직을 왜안 하겠습니까? 네. 왜안 할까요? 부모님이 취직 안 해도, 취직 안 하고, 놀고 먹어도, 용돈 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해주니까, 굳이 취업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예. 네. 환경이라는 게좀 무서운 게 뭐냐면, 제가 봤을 때 그런 것 같아요. 부모님께서, 별로 취업해라고 압박을 안 넣으신 것 같아요. 예, 압박을 안 넣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친구 아들 입장에서 그런 거예요. 내가 일안 해도 우리 부모님 돈잘 버시고, 집도 뭐 크게 나쁘지 않고, 뭐잘 먹고 잘 사니까, 굳이 내가 굳이 일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부모님 용돈 계속 주지. 우리 집밥 나오지. 내방 있지. 어차피 세금 부모님 내시는 거고. 내가 뭐 그렇다고 해서 돈 많이 벌고 싶은 생각도 없고, 뭐 결혼할 생각도 없고. 이대로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근데 왜 취업을 해? 예, 네, 이런 마인드가 굳어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만약에 집이 굉장히 어렵고, 뭐 가족 중에 돈 버는 사람이 없고, 당장 생활비가 안 나오고,
집이 월세 사는데 집주인이 자꾸 월세 연체됐다고 빨리 돈 내라. 이번 달안 내면 방 빼라. 이런 식으로 막 으름장 놓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먹고 노는 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뭐라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아니, 부모님이 자꾸 이제 방구석에서 누워 있고 하잖아요. 자꾸 있잖아요. 엉덩이 발로 차고 너뭐 하는 거냐? 남자 새끼가 뭐 하는 거야? 맨날 산송장처 누워 있고 게임이나 하고 그 인간이 할 짓이냐? 나 니한테 생활비도 안 주고 용돈도 안줄 거야. 네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네가 돈 벌어서 먹고 살아. 그리고 나는 그 너한테 이것저것 해줄 생각 없다. 차도 안 사줄 거다. 나머지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해봐요. 그러면 과연 백수 생활 할수 있을까요? 못한다는 겁니다. 부모님이 다 해주니까. 내가 굳이 경제활동을 안 해도 부모님 경제활동 잘하고 계시고 모아놓은 돈도 있고 용돈도 계속 주고 내가 온라인 게임 같은 거에도 터치도 안 하고 용돈만 받아도 먹고 살 만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누가 그렇게 만들었냐? 부모님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친구분. 하고 친구분 그 제수 씨. 그 와이프분. 네, 둘이서 합작해서 만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드님 분도 원인이 있습니다. 게으른. 나태한 원인이 있는데 그렇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그렇게 환경을 만든 사람이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부모님.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긴요? 자식한테 더 이상의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면 안 된답니다. 용돈도 주지 마시고요. 뭐 휴대폰비 뭐 세금 나오는 거 그것도 본인이 알아서 하라고 하세요. 네. 그 경제적인 지원 일절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그 친구 부모님도 그 친구분도 이제 아드님한테 너무 잘해주지 마. 그러면 사회생활 더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나중에 이제 자식도 이제 일해서 먹고 살아야 될거 아니에요. 부모님한테 도움 안 받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걸 원하시잖아요. 그걸 원한다면 더 이상 지원 같은 거 해주면 안 됩니다. 예. 네. 그리고 자꾸 밖에 나가서 일하라고 등 떠밀어야 돼. 근데 과연 등 떠민다고 해서 할 사람인지 아닌지는 저는 의문이 좀 들긴 합니다만, 그래도 계속 압박을 줘야 돼요. 네. 내가 봤을 때 용돈만 끊어도, 네. 좀 백수생활 하기 힘들 겁니다. 돈만 안 줘도. 왜냐, 아까 뭐 온라인 게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온라인 게임 돈 들거든요. 공짜로 할수 없거든요. 현질해야 되거든. 근데 현질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안 되잖아. 카드 다 막고. 자식한테 카드 다 막아버리고. 돈 나올 때다 막아봐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못 하잖아. 자기가 하고 싶은 온라인 게임 못 하니까 어떻게 해요? 돈을 벌어야 되잖아. 돈이 무조건 피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일을 할 수밖에 없게끔. 합리적으로. 그래서 그 친구분 같은 경우에는 좀 냉정해져야 됩니다. 아무리 내 자식이라 하더라도 내한테 둘도 없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 하더라도 너무 지금처럼 잘 해주면 안 된다는 거죠. 예. 네. 너무 곱게 키우고 너무 잘해주고 너무 편하게만 해줬기 때문에 그게 고맙지 않은 거예요. 자식 입장에서. 당연한 겁니다. 아, 내가 일안 해도 먹고 사는구나. 부모님 저렇게 고생하는 게 뻔히 보임에도 부모님이 고생하는 거지 내가 고생하는 게 아니잖아. 나보고 부모님이 자꾸 돈 벌어라 뭐라 하지도 않잖아. 우리 집 먹고 살잖아. 내가 뭐 백수지여도 뭐 그렇게 나쁜 거라고. 이렇게 자기 합리화가 돼버린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렇게 계속 놔두면 어떻게 됐어요? 정작 일을 안 하겠죠. 점점 돈 벌러 안 가겠죠. 먹고 살 걱정 안 하겠죠. 그럼 어떻게 돼? 부모님만 힘든 거예요, 부모님만. 부모님만 나이 먹고 계속 일해야 되고. 저 김밥집 힘들거든요, 여러분. 김밥집 굉장히 힘들어요. 김밥 말고 썰고 하는 거 굉장히 힘듭니다. 저것도 난 노가다예요, 노가다. 김밥 재료 손질하고 말고 썰고 뭐 김밥집 김밥만 팝니다. 라면 우동 많이 팔잖아.
예. 네. 김밥이 이게 보면 박리다매거든, 박리다매. 엄청나게 많이 팔아야 돈이 되는 거거든. 하루에 김밥 몇 개씩 말겠어? 1000개는 말겠지. 예. 네. 500개, 1000개. 그걸 누가 말겠어? 뭐 기가 말아주는 것도 있지만 사람 손으로 많은 것도 있단 말이야. 사람 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야, 김밥집이. 아마 그 친구분하고 친구 와이프분이 같이 하시는 것 같은데 굉장히 힘들어, 저거. 예, 네, 골병 듭니다. 근데 자식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느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약간 이런 느낌이죠. 부모님이니까 고생하는 거지, 난 부모가 아니니까 고생할 필요가 없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 아, 부모님이 뭐 나한테 뭐돈 벌어라. 나가서 뭐라도 해라. 이런 얘기를 안 하니까 굳이 내가 애써 뭔가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야.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반대로. 지원 대주지 마시고. 자꾸 아빠가 가는 겁니다. 야, 너는 엄마하고 아빠 이렇게 새벽같이 나와가지고 김밥 썰고, 몸 아픈데 참고 일하는 거안 보이냐? 언제까지 우리가 너한테 뒷바라지 해줘야 돼? 우리는 너희들 시키는 대로 다 해줬는데. 학교도 보내주고, 선물도 사주고, 컴퓨터 사주고, 폰도 사주고, 해줄 거다 해줬는데. 우리가 너한테 많은 걸 바라냐? 그냥 어디 가서 일해가지고, 아까린 정도 하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렵냐? 언제까지 우리가 너한테 그림자 역할을 해줄 거라 생각하니? 이런 식으로 자꾸 압박을 가해야죠. 예. 네. 그리고 현실적으로 돈도 끊어버리고 그러면 어차피 먹고는 살아야 되고 하고 싶은 게 있다 보니까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거 하려면 돈이 드잖아요. 예. 네. 근데 돈 나올 데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든 자기가 찾아서 일을 하겠죠. 그렇게 일을 하게끔 일을 안할수 없게끔 예, 좀, 그 친구 아드님을 좀 내몰아야 됩니다. 압박을 계속 줘야 돼요. 저 상태로 계속 놔두게 되면 정말 일을 안 하게 될 거야.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5년이든 계속 일하게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분도 언제까지 일할지 모르잖아, 이게. 평생 뭐이 일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 뭐 나이 먹고 하기 힘들잖아요. 정뭐 자식이 취업 안 하겠다 싶으면 이 가게 일을 뭐, 좀, 배우던가. 부모님이 하는 일을 자식한테, 너 어차피 어디 가서 취업 못할 것 같은데, 그냥 내 밑에서, 김밥집 일하는 거 배워가지고 네가 나중에 해라. 근데 저 마인드로 내가 봤을 때는 안할것 같아. 이미 게을러졌는데. 그래서, 밖에 나가서 뭐라도 해야, 아, 돈 버는 게 쉽지가 않구나. 부모님 정말 대단하시구나 하는 것을 알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결론은 그 친구분이 자식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한테 너무나 잘해주고 잘 퍼줬기 때문에 그게 고마운지 모르기 때문에 저렇게 눌러앉아 있는 것이다. 그런 방법은 여태까지 했던 지원을 끊어버리면 된다. 무조건 일을 할 수밖에 없게끔 계속 압박을 줘야 된다. 그러면 자기가 돈이 급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일을 하게 돼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과연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 친구분이 그렇게 이해하실지 모르겠네요. 예. 갑자기 부모님 확 바뀔지 모르겠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전부입니다. 예. 저렇게 계속 방치해 놓으면 살아 안 변해요. 저게 너무 당연한 게 돼버려서 안 변합니다. 그래서 더 심해지기 전에 좀 그동안의 방식을 좀 바꾸시고 좀 극약 처방으로 좀 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